안녕하세요. 스티반 부동산 TV의 스티반 애슐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애슐리, 오늘 저희가 온 곳이 여기 어딘가요? 아유, 여기는 젊은이들의 거리, 젊은이들의 동네죠. 벤트뷰에 저희가 나왔습니다. 네, 저번에는 저희가 로이드에서 네. 촬영을 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브랜드들. 아, 젊은이들의 어떤 네. 상징으로. 네. 저는 오면 안 되는 곳인가요? 카메라에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여기 뭐 원 보이고요, 그죠? 네. 그다음에 투, 그다음에 저 옆에 쓰리까지 네. 네. 지어지고 타워 5가 최근에 아주 솔드아웃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고 타워 6를 곧 네. 분양하기 때문에 뭐 거주 설명하고 바로 그냥 걸어가 볼까요? 네. 커피숍이 되게 유명한 뭐 베이커리인가? 네, 네. 베이커리가 있죠. 콘시어즈. 어, 콘시어즈가 있다. 네. 아, 이게 뭐 스네일? 스몰 빅토리. 아, 스몰 빅토리네. 네. 뭐 스네일? 네. 네. 생긴 지 얼마 안 된 건데. 그리고 저쪽에는 또 그 아이스크림. 오. 그 뭐 발레 있잖아요. 아, 저 벨라. 벨라. 저... 아, 네. 네. 발 뭐 비슷하잖아. 네. 발 뭐 비슷하잖아. 아, 저는 저희 네. 앞에서 찍으시는 줄 몰랐어요. 저희를 뒤에서 찍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네, 앞에서 찍어주시고 계시네요. 뒤에 살짝 뒤에. 이제 타워 5 벌써 공사 시작했고요. 시작했고, 네. 어느덧 그죠? 네. 와, 세월 빠르네. 타워 6도 이번 금년 2022년 언제부터 좀 시작한다고 디스클로저 스테이먼트 써 있을까요? 네, 올해 11월에서 내년 1월 사이에 시작을 한다고 지금 이미 착공. 나와 있어요. 네, 맞아요. 착공을 하고 이게 한 4, 5년 걸리는데 이거는 좀 긴 프로젝트.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한 6년. 6년 정도. 와, 대박이죠. 예상 완공일이 2028년. 네. 9월 정도 딜레이가 되면 그 7년짜리 프로젝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한국에서 보시는 저희 구독자들은 문화 충격일 수도 있어요. 무슨 아파트 7년을 항상 빠른 것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네. 뭐 이런 그죠? 네, 그런 주의죠.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네. 지금 어메이징 브랜드 그룹 타워 6 정보를 저희가 직접 프레젠테이션 센터 안에서 실제 모형을 보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쪽으로 마지막 타워 6인데 보시다시피 타워 5는 좀 작게 39층짜리로 지어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세대 수도 369세대로 좀 작게 간다고 합니다. 근데 타워 5에서 들었던 피드백을 적용하기로 해서 타워 6에는 투자를 로비에 그랜드 로비를 원했다고 합니다. 거의 뭐 큰 호텔, 아주 럭셔리 호텔처럼 로비가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입구가 여기서도 들어오고 반대쪽 몰 쪽에서도 들어오고 중간에 차를 지나가서 픽업하고 드롭하고 이런 호텔처럼.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이 일반적인 타워처럼 그냥 사각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계단식으로 만든다는 게 좀 특이한 구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다 발코니 테라스로 입주자들한테 쓸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 합니다. 파라솔 같이 자기 뭐 패리어 퍼니처 갖다 놓으면 아주 이쁜 뷰를 자랑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그랜드 로비 위에 리테일 스페이스를 지금 배정을 해놨는데요. 저 목표가 LVMH, 루이 뷰통. 이런 리테일이 여기다 좀 유치하는 것을 좀 목표로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온다면 정말 타워 6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전체 한 28에이커 되는 어메이징 브랜트우드 전체 커뮤니티가 굉장히 레벨업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브랜트우드의 어떤 프로젝트와 달리 지금 웬만한 유닛에서는 파킹 하나, 스토리지 하나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일 작은 460스퀘어피트 짜리 그것도 원베드긴 한데 그게 20층 이하들만 빼고 파킹이 다 골고루 된다고 그러네요. 스토리지도 마찬가지고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네네 들어가세요. 네네. 시리엄 로이드의 주인이고 로이드 몰의 주인이고 그다음에 리치먼드 타운센터 몰 주인이고 그다음에 브랜트 몰 주인이기도 한 이 개발사가 시. 그 와중에 타워 6가 지금 곧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 스카이트레인 스테이션이잖아요. 저기 나오면 이렇게 구름단처럼 나오자마자 이렇게 보시면 스타벅스가 있고요. 밑에 맥도날드가 있고 시네플렉스 극장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스포팅 라이프가 들어와 있고 여기 지금 얼스가 들어오죠. 여기 얼스 들어오고 세포라 그다음에 H&M 들어와 있고 가보시면 굉장히 좀 브랜트드가 바뀌고 있구나 라고 현장 그 모습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돈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해? 네. 그냥 여기다가 적금처럼 묻어두자. 네. 그리고 한 7, 8년 뒤에 보면 이게 이제 가격이 떴을 거라는 거를 기대하셔서 이제 투자하신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자제분들, 중학생 저 아이를 가지고 있는 그 학부모들도 미래 이렇게 좀 아이를 위해서 네. 네. 왜냐면 이거 위치적으로 UBC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죠, 그죠? 네. 뭐 SFU, 뭐 BCIT는 말 코앞이고 네. 뭐 에밀리카 중간이라서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메트로타운에서 좀 이제 브랜트우드로 많이 몰려온 느낌 네. 여러모로 미래 투자성이 확실히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강력 추천드릴 수 있는 프로젝트일 것 같습니다. 네. 단점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모르는 거, 그죠? 안 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조금 불안한 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가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7일 동안 이미 네. 디파짓을 내셨더라도 아무런 페널티 없이 그냥 바로 이제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네. 디파짓도 다 돌려받으시고요. 맞아요. 저희 고객분들도 간혹 가다가 이렇게 조금 이제 취소하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그렇죠. 이게 뭐 어떤 뭐 사정에 따라서. 네. 근데 전혀 저희가 막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러지 않잖아요. 전혀. 그래서 네. 저희는 늘 여러분 곁에서 길게 보기 때문에 뭐 부담감을 안 느끼시고 지금 영상 보시면은 바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전화 주시면 네 저희가 또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항상 뭐 Thank you for watching. Thank you for watching. Yeah. We'll see you next time. Bye bye.